하이에브리 왕 환타김이에요. 환탁 아니고 환타김이에요. 맛있는 환타 있죠. 지금 이 잡음이 좀 나는 것은 세탁기가 돌아가서 그렇고요. 제가 녹음하는 방법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동영상 하나 만들어 봐요. 일단 인터넷에서 OBS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설치하면은 일단 제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지금 일단 여기서 하나 물을 꾸며야겠네요. 여기서 디스플레이 캡처 확인. 예, 확인. 요게 뭔가 하면은 여기에서 일단 요거 여기 디스플레이 캡처 있죠요. 요거를 눌러서 디스플레이 캡처 눌러서 확인하면 이렇게 요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 모니터에 있는 모양이 그대로 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연주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뭐냐 윈맥스를 띄웠어요. 윈맥스를 띄우고 근데 여기다 일부러 윈맥스를 하나 더 하면은 윈도 캡처로 하면은 확인. 윈도 캡처는 뭐지? 아이 뭔가 모르겠다. 윈도 캡처는 그냥 지워버립시다 일단. 이렇게 하다 하고 여기다가 비디오 캡처 장치를 한번 기존에 있는 걸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예, 저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고 또 뭐를 추가해봐. 비디오 캡처 브라우저 디스플레이 윈도 캡처가 이게 윈맥스인데 기존 추가 윈 이렇게 하면은 윈맥스 이거는 지금 요거 아니 요거는 지금 윈맥스 바탕화면에 있어서 그렇고 이렇게 그렇죠? 자, 이건 따로 깔은 거예요. 근데 요게 뭐 크기도 조절이 이렇게 가능하고 이런데 일단 요거 뭐 이렇게 놔두고 윈맥스를 앞으로 당기고 이거를 여기 보면은 여기가 요게 이런 게 위에일수록 밖에 나타나는 거니까 윈도우 캡처는 일단 뒤로 가고 얼굴이 제일 중요하니까 비디오 캡처 재료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하고 또 요쪽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저는 믹스레이에다가 마이크에다가 믹스를 꼽아서 컴퓨터로 들어가게 해서 이 마이크 보조입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위에 데스크탑 오디오 여기서 이렇게 하면 소리가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들어가겠죠. 그렇죠? 딴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요 데스크탑 오디오 소리를 윈맥스에서 나는 소리를 여기서 들어가고 여기서 마이크 목소리를 연주나 이런 거 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리고 뭐 쓰기는 그래요. 뭐 텍스트 추가 텍스트 추가 확인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환타김입니다. 이렇게 하고 글꼴 선택. 글꼴 선택을 국산말로 하려면은 휴먼 아미체 뭔가 몰라. 이렇게 하고 글자 변환을 뭐 이건 아니고 색깔도 색깔을 지정 뭐 이런 색으로 딱 하고 확인. 색상 배경은 뭐 색상 배경도 한번 할까요? 이런 색으로 좀 해서 확인하고 투명도를 이 정도만 약간만 하고 확인.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건 요 짝에다 넣을까요?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그러면 요거를 텍스트를 다시 다 클릭해서 글씨 색깔을 아니다. 요거를 투명도를 조금 투명도인가? 이 투명도고 배경 불투명도를 좀 진하게 이렇게 할게요. 이라고 그래도 잘 안 보이는데 이런 텍스트 아예 이렇게 하면은 예, 여, 아, 글씨가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 색깔을 다시 지정 빨강 확인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연주를 하는 거죠. 여기 뭐 원하는 대로 다 돼요. 여 뭐 넣어서 사진도 확인 찾아보기 찾아보기 컴퓨터에 사진 사진을 사진 2003년 이전 사진에서 뭐 아무나 골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넣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일단 이러고 여기다 뭐 아무 노래나 사찍고 딱 해서 이러면은 지금 이러면은 이렇게 요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를 믹스로 넣어야지 됩니다. 이렇게 해도 자 그래야지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가 믹스로 들어가서 다시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은. 녹화 중단을 누르고 녹화 중단을 누르면은 뭐 이제 자기가 저장하려고 했던 그 폴더나 뭐 바탕화면 이런 데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 그냥 바로 올려요. 뭐 기껏 연주해봐야 저작권자한테 가는데 노력 드릴 필요 없어요. 미안 이상 환타김이었어요.